이중섭부터 김환기, 오지호, 이응노까지 한국과 남도화단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인데 한국 근현대사 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화구를 살 돈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 속에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며 담뱃갑 은박지에 아로새겨간 은지화. 전통 소재를 단순화해 반추상 기법으로 표현해낸 김환기의 작품.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거하는 민중의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응노의 인간 군상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표 작가들의 작품 30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대가들 작품을 보니까 더 훨씬 감동적이고 마음이 와닿고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좀 깨달게 됐어요.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광주 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인데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작가의 화풍을 한자리에서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색감과 다른 기법의 항아리 그림을 봐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오지호, 임직순 등 남도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경자, 김기창 작가들의 작품 세계도 곁들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또 보면서 한국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부 배경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과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과 남도 화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5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